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의 지도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배자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도자형이에요. 이 지배자형은 언제나 남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 위에 군림해서 정복자의 모습으로 항상 서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남을 이기는 것이 성공인 줄로 그렇게 알지요. 그러나 지도자는 달라요. 참된 싸움이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싸우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와 싸움에 모든 힘을 다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자기를 끊임없이 탐문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배자형인지 지도자형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배자형의 특징이 뭐냐? 어떤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상대방의 대화를 파괴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 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그 다음에, 그거 아니야? 그거 말이라고 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눌러버리는 그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성격이 지배자형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지요? 없을 줄로 압니다. 지도자형의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은 언제든지 상대방의 대화에 대해서 절대로 거기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아,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나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형의 이 대화를 연출하는 사람이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배자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언제나 자식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블레셋이 이민족을 괴롭히고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엘리의 불행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엘리의 불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가문의 불행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린 사무엘이 듣는데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둘째는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수종두는 그런 여인과 동침하고 성전을 욕되게 만들고 여호와의 성물을 강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불량한 행동을 해도 자식들에게 경고만 했지 다스리지를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왜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는가? 엘리 아버지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지요. 그래서 부전 자전,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라고 하는 우매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결국 전쟁 중에 3만 명이라는 대군이 전사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그의 자부는 그 소식에 놀라서 그냥 죽고 엘리는 벌떡 일어나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즉사해서 멸문지하가 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넉넉한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넉넉한 마음. 예.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 그런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적과꿀이 흐르는 거예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들고 다닐 정도로 비옥합니다. 그러니 노예 생활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테레비 프로의 성공신화에 대한 프로가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성과의 그 뭐 성공의 그 과정을 쭉 설명합니다. 예. 참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많은 이 도움도 되고 배울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나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루었다. 예. 이거 교만한 거예요.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경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자연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수성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성공할 것 같으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몇 배 더 잘 살아야 돼요. 예? 그렇죠? 각가지 운동 노력 다 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환경, 나에게 필요한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사업 잘 되겠다. 뭐 하나 돈 좀 있겠다. 그러면 굳이 주여 주여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이 있는 것만 잘 굴려도 한 평생 먹고 살만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은행에 한 돈 10억 정도 저금하고 땅 좀 있고 평생 먹을 것 있으면은 열심히 믿어야 할 동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신앙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 잘 자라주고 식당에 가서 가격 보지 아니하고 음식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유가 되면은 교만한 마음 들어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안 도와주어도 내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힘으로 살만하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하나님 슬슬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넉넉한 마음이 삶의 여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암흑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예? 말씀 들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악의 가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회개하라는 설교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탐문하고 자기를 향해서 물어야 되는데 영적인 이 암흑기에 접어들면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 우연은 없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탐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꼭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바른 자세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면은 왜 그런가? 그것은 잠언 4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깨달음이 없다? 답은 간단해요. 악인의 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우연으로 생각을 하고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들, 이것들은 다 악인의 길에서 오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실패했을 때에 사회가 나빴다, 제도가 좋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다? 예,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찾아야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예.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그런 남편이 아들을 앞에 불러놓고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예? 소주 한 잔 걸치면서 야 들어봐, 내 일생의 최대의 실수는 네 엄마 만난 거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집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잘못은 나야 그래야지요. 예?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지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먹고 살 재능을 발견하는 데는 10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는 것은 40년 걸려요. 예? 우리가 이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거기서 찾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것이고 살 길이 보이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나라 안 됩니다. 예. 이 나라 절대 안 됩니다. 예. 모든 원인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민족을 바라보면은 기회가 있어요. 양각 극단으로 갈라지는 것, 이거 바른 자세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엘리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9절 20절 여기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아가는 역사는요, 하나님 돌아가는 역사는요, 진노와 은총이 이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요. 예.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 베어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평생 역사를 연구했어요. 예. 그런데 그 역사를 연구해서 마지막 네 가지 진리를 그가 정리한 것이 있어요. 개인이나 국가든 멸망할 때는 권세욕에 날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은 때가 되면 보드랗게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꿀벌이 꽃을 어지럽게 하여도 결국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엘리 시대의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벌써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의 역사 사이클이에요. 예.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진노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을 예비했어요.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예비하셨어요. 그 험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새 시대의 새 인물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민족의 불행은 블레셋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역사의 대전환점이 된 것이죠. 민족의 위기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이 우상숭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시에 그 무엇을 함께 섬기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민족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WCC가 뭡니까? 예? WCC의 출발은 모든 종교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손잡자는 선한 출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질됩니다. 어떻게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부처에도 구원이 있다. 무슬림도 구원이 있다. 또 다른 어떤 종교도 다 구원이다. 그러니 통합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나 세상에 있는 이 악령이나 지하에 있는 영이나 무당이 섬기는 영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제가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신학교였던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 사무실 입구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과 부처가 같이 있어요. 신학교에 그렇게 같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신명기 22장 9절 보세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포도원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씨앗에 다른 신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타 종교와 연결되어 있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이 통계에 보니까 30%가 있다는 거예요. 좀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기 위해서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달을 잘 넘어가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3월하고 6월 달 사이에 애군이 끼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분이 3월과 6월 달에 애군이 끼어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요.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와 나귀는 하나 될 수 없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서 입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런 양복이 이렇게 혼합된 양복을 입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배옷은 죄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몸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섞어 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것이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저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우려를 바라면서 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이 미스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사시 시대의 모든 재앙과 진노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대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스바의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한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바. 미스바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냥 좋은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준비한 아주 교양 있는 내용을 참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미스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키엘 케골이 그런 말을 했지요. 어느 극장에 유명한 희극 배우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가 났어요. 이 배우가 나와서 여러분 빨리 문으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깔깔거리고 웃다가 다 불에 타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예?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냥 좋은 교훈에 있는 이 얘기, 그리고 헌금 몇 번 던져놓고 가고 다음 주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인생의 운명의 미스바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 세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미스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